제가 그 우리 콘솔라타 선교 수도회를 알게 된 것은 여러 뭐 통로도 있겠지만 어떤 신부님을 통해서였어요. 물론 콘솔라타 선교 수도회 신부님을 통해서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한테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뭐 TV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외국인들을 보면 다 미국 사람 아니냐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왔더니 공동체에 브라질 신부님도 있고 아르헨티나 신부님도 있고 스페인 사람도 있고 이태리 사람도 있고 포르투갈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저는 신선했어요.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 방문을 하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한국에 산 지가 조금 되셨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셨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처음에 갖게 됐고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가 선교사분들이 제 마음에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거 씨앗을 심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가장 많았더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70%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환자인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브라질 바이아주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본당이 한 30개가 있는데 그 범위는 경상 남북도를 합친 교구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큰 교구가 교구 신부님들은 한 6분밖에 없었어요. 저희 선교회 콘솔라타 선교 수도에는 신부님들 7분이 그 교구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 또한 똑같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했던 본당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공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150개가 돼요. 전체 공동체를 방문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3개 공동체를 가야 돼요. 그러면 갔을 때 미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도 있고 또 환자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방문할 때첫 번째 2시간 전에 미리 가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지만 가서 아픈 분들 먼저 찾아갔어요. 보통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집에. 근데 굉장히 놀랬던 거그 집에 갔는데 한 가정이 기억이 나요. 그 집은 모든 분들이 다 맹인이셨어요. 부모님도 맹인, 아이들도 맹인. 그래서 굉장히 조금 놀랬죠, 이 상황이. 그래서 그 집을 갈 때마다 그 부모님이 맹인 그 부부분들은 몸이 좀안 좋을 땐 저한테 항상 병자성서를 요청하셨어요. 조금 더 친해지고 나서 이름 물어봤어요. 왜 자꾸 병자성서 이렇게 자주 해달라고 하냐니까 아마 모든 부모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자녀분들도 맹인이다 보니까 혹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우리 아이들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도와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보통 한국에서 병자성사는 수술 전에 많이 받으시죠. 거의 돌아가기 전에.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병자성사는 만약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이럴 때 언제든지 교회에 요청하면 사제는 가서 주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아마 14절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누군가 아프면 원로들에게 가서 청하라고 기름 받는 기름을 받도록 해서 건강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병자성사라는 거 누가 돌봄이잖아요. 환우를 돌보든지 해서 그가 완쾌해지고 건강하게 되돌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많이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